작가님, 작가님 글이 왜 자꾸 순위에 밀려나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? 아,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데 누가 작가님한테 바른 말을 해요? 뭔 개떡 같은 소리야. 요즘 독자들이 수준이 워낙 낮아져서 내 고급 글을 이해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상하이 박이니 뭐니 가짜 애들 글이 그냥 상위권에 오르는 거 아니야. 아, 형님, 상하이 박은 요즘에 좀... 너 왜 안 나가? 너 뭐 보냐? 나 보는 거야? 우와! 미치겠다, 진짜! 야, 요즘은 신입 애들도 나를 막 이렇게 하대하고 그런다니까! 아유, 안 해요, 그. 아니, 하대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시길래. 상하이 박이니 뭐니 같지도 않은 애. 전데요? 뭐? 뭐? 설명해드려요? 제가 왜 상위권인지? 아님 요즘 독자들이 작가님 걸 왜 안 읽는지? 어? 네가 상하이 박이었어? 하여간에 등잔 밑이 어둡다. 하긴 뭐 편집자 중에 글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어딨겠니? 깜짝 놀랐다니까. 박 대표가 그 후로 아주 다행히만 보면 눈치를 슬슬. 뭐야? 얘는 왜 이래? 그러게, 얘는 왜 이러실까? 왜 저한텐 다들 말 안 했어요? 뭘? 팀장, 상하이 봐. 아니, 그게... 아, 내가 말 안 했나? 나 팀장 됐어. 주임, 아니 팀장님은 그렇다 치고 너는 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? 너? 그게 자기야. 자기? 다들 하나씩 갔으니까 저도 이 타이밍에 비밀 하나 깔게요. 저... 애랑 사귀어요. 뭐?